야, 워럼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저도 긴급하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다가 요즘에 자꾸 테스팅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작업하고 있는 결과물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반다의 미스테리 트랙이라는 이름으로 리액션 비디오를 하나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영상은 테스팅 0.2 라는 영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비디오가 뭔지 싶어가지고 우연하게 봤는데 와우, 트랙이 미친 거야. 완전 슈퍼 파이어야. 완전 난리가 났어요. 아, 진짜 곡을 잘 만듭니다. 곡도 잘 만드는데다가 랩 스킬까지 좋은 래퍼기 때문에 리액션 비디오를 오늘은 이걸로 정했습니다. 반다이 테스팅 0.2 이 곡에 대한 오디오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아주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짧게 끝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분위기는 굉장히 라이트한 분위기예요. 이거 약간 그건데? 되게 좋은 맨션에서 수영장 있고 여자들과 함께 약간 파티 즐기는 약간 뮤직비디오의 장면들이 막 그런 게 생각이 나. 약간 멜로디틱한 래핑도 있어요. 되게 좋은데? 네, 굉장히 짧았죠? 반다의 미스테리 음원에 대한 오디오 리액션을 이렇게 또 해봤어요.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업커밍 앨범이 얼마나 좋으려고 이전에 반다가 올렸던 미스테리 트랙에 대해서도 되게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곡도 좋아요. 이대로만 가주면은 거의 30초만 듣고 넘길 곡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리액션 비디오를 처음 찍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미국 래퍼 중에 6ix9ine의 팬이었어요. 지금 뭐 감옥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래퍼들이 그를 이제 비판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6ix9ine의 어떤 랩 스타일만큼은 제가 너무 좋아하던 팬이기 때문에 예전에 6ix9ine이 정규앨범 발매되기 전에 6ix9ine과 스카스토로치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노는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규앨범의 수록곡이 되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한번 찍어서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그때의 기분을 받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제대로 된 앨범은 얼마나 우리에게 쇼킹할지 충격을 줄지가 너무 지금부터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테스팅이라고 영상을 올리는 게 뭔가 이제 팬들한테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도 있고 뭔가 수수께끼 같은 거를 팬들한테 던지는 그런 영상인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